안녕하세요. 잡초 제거를 하지 않고 재배하는 무공해 무배추밭입니다. 콩을 재배해서 갈아 엎어서 녹비작물로 이용해서 대비로 이용했고 라이그라스가 같이 자라고 있는데 건초 포장 후 나온 찌꺼기를 대비로 이용하니까 거기에 씨앗이 있어서 이렇게 라이그라스도 자랐어요. 이렇게 잡초가 무성한 사이에 배추가 자라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많은 잡초들을 뽑지 않고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데 잡초의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초는 무조건 뽑아야 하는 것인지 잡초도 이용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현재 여기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이 잡초는 참비름이라고 나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참비름을 뜯어서 삶아서 데쳐서 나물로 이용해요. 요건 까마중인데 계절을 모르고 돋아났지만 서리가 오면 사라집니다. 요건 명아주. 명아주의 키가 사람 키만큼 자라서 지팡이로도 이용하지만 이렇게 가을에는 아주 짧은 기간에 돋아나서 씨앗을 당기기 위해서 아주 키가 작은데도 꽃이 폈어요. 그리고 더 자세히 보시면 비름 사이에 냉이가 있어요. 가을 김장 채소밭에 자라는 냉이를 늦가을에 캐서 반찬으로 이용하면 질기지도 않고 크게 다듬지 않고도 반찬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새비름인데 새비름도 지금 급히 씨앗을 남기고자는 하지만 가을 김장 채소를 재배하는데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잡초예요. 추위가 오면 성장을 멈추고 고사하게 되고 월동하는 잡초 외에 모든 잡초가 사라지고 나면 그때 배추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당분을 저장하면서 쑥쑥 자라게 됩니다. 이 잡초는 털별꽃 아제비라고 기화식물인데 봄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돋아나고 번식력이 왕성합니다. 그렇지만 이 잡초도 서리가 내리면 삶기듯 고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뿌리가 깊고 뽑기 힘든 발행이 종류는 뽑아내야 하지만 이런 잡초도 서리가 내리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주 키가 작은 상태에서 씨앗을 남기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렇게 무공해로 재배하는 땅에 잡초는 무성하게 됩니다. 농약을 치지 않아도 벌써 무당벌레가 찾아와서 역할을 하고 있죠. 무공해 채소밭은 이렇게 잡초 투성이 속에서 채소가 자라고 있어요. 여기 잎 뒷면에 배추를 먹을 애벌레가 자라도록 어느 나방이나 나비가 산란을 했어요. 이렇게 산란한 부분은 제거해주면 벌레의 번식을 막게 되겠죠? 살짝 문질러서 알이 사라졌어요. 여기는 냉이가 아주 크고
참비름도 이렇게 작은데 벌써 씨앗을 남기죠? 조만간 뜯어서 삶아서 반찬으로 이용해야겠어요. 강아지 풀도 아주 키가 작은 상태에서 짧은 시간에 씨앗을 남기기 위해서 무파종한 지가 9월 초인데 벌써 이만큼 자랐어요. 그래도 이렇게 반찬으로 이용할 수 있는 냉이, 참비름 이런 잡초가 섞여서 자라니까 무조건 잡초를 나쁘게만 보지 말고 이용 가치로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잡초도 썩어서 거름이 되니까 너무 잡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농사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깨끗한 밭에서 작물이 더 잘 자라겠지만 크게 키우기 위해서 작물을 재배하기보다 적당한 크기로 자라도 깨끗하게 먹을 수 있다면 잡초와 함께 재배해도 괜찮을 거예요. 저 멀리 무도 많이 자라고 있는데 모두 잡초밭에서 쑥쑥 자라고 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